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가스가 많은 커피를 가지고 한 달 이내 볶은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추출하는 거, 좀 더 강하게 추출하는 거, 바로 온도를 낮고 높고 그렇게 추출했었죠. 오늘은 이제 반대로 한 달이 지난 커피, 이제 가스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쪽에 제가 그렇게 가스가 많은 빠진 커피를 이제 준비해놨습니다. 이 커피를 가지고 똑같이 온도를 낮고 온도를 높게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우리가 어떤 커피를 바라봤을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가 많이 가스가 빠지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는 겨울, 국내 로스팅커피는 겨울은 전체 날씨가 추우니까, 외부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뭐 택배라든가 뭐 물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가스가 안 빠지는 거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빠지겠죠. 또 예를 들어 수입품 커피들, 수입해오는 커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오는 커피들은 워낙 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스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제 이런 커피들을 한번 가지고 추출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맛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가 적은 커피, 이제 한 달 이상 된 커피를 가지고 높은 온도 98도에서부터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가 많은 커피보다 어떻게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커피가 이제 추출되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커피인데 제가 가스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추출됐다. 이번에는 온도가 낮은 쪽에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추출되는 모습이 어때요? 좀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온도 낮으니까 어때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지용성 물질, 이런 어떤 부성분들이 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좀 흔들림에서 추출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걸 또 가까이서 한번,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가스가 적은 쪽은 어때요? 좀 온도 낮으니까 옅게 출되고, 가스가 많은 쪽은 어떻게 해요? 온도가 좀 높으니까 어때요? 커피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적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추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스가 적은 커피,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커피를 가지고 제가 추출했는데요. 이쪽은 온도가 좀 높게, 이쪽은 온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많은 상태에서 추출했을 때 어떤 부분과 가스가 적은 상태에서 어떤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추출 로스팅한 지가 빠를 때와 로스팅한 지가 느릴 때 어떤 추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맛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가 적은 많은 커피를 가스를 빼고 그 적은 상태로 추출한 커피의 높은 온도 추출한 커피 맛입니다. 똑같아요. 커피가 갖고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 쪽에서 추출했던 커피들이 어떤 수율이 좋았죠. 근데 이 가스가 많은 커피는 바로 가스가 많은 거는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요? 좀 쓰고 수율 자체가 좀 부족했는데 얘는 지금 가스가 빠지니까 높은 온도 쪽에서 어때요? 수율이 높고 좀 그런 맛이 그냥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커피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더 많이 여기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가스가 많은 커피는 낮은 온도에서 나왔다면 가스가 적은 커피는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추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낮은 온도도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반대요. 가스가 많은 커피는 높은 온도에서 쓴맛이 많이 잡혔는데 가스가 적은 커피는 오히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쓴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죠. 물론 여기서 제가 좀 이제 극단적으로 85, 98로 뽑았지만 결국 어때요? 커피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90도도 있고 92도도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피에 갖고 있는 뭐 이게 더 맛있다 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가스가 적은 커피는 높은 온도가 맛있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가스가 적은 커피는 높은 온도 뽑을 때 수율 추출 자체 성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낮은 온도가 더 맛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커피 상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김치 따지면 겉절이, 익은 김치, 묵은지로 보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어떤 온도로 추출할 것인가가 여러분한테 어때요?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커피를 더 추출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메리카노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당연히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도 결과는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죠. 왜? 그러나 이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잘 돼야 아메리카노도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메리카노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적은 커피를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연해요. 그리고 또 쓴맛이 좀 더 높아요. 높은 온도에 추출한 거. 네, 좀 더 진하고 쓴맛이 좀 더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실은 뭐 큰 게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끌어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스타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하는 방송 지난번에 방송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가스가 많으면 온도를 내려야 돼 가스가 적으면 온도를 높여야 돼 이렇게 단담을 짓지 말고 가스가 많은 커피를 좀 더 수율, 좀 더 성분을 많이 끌어내려면 온도를 낮춰. 그러나 좀 더 쓰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 가스가 적은 커피를 좀 더 수율을 높이려면 온도를 높여. 그러나 좀 더 쓴맛을 원한다면 온도를 내려. 뭐 이렇게 좀 맛의 포지션을 두고, 맛의 관점을 두고 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호식품이다.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커피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어떤 일을 하신다면 또 커피를 드신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항상 이 손에 구석구석 커피를 사랑하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